안녕하세요. 보양나무 뽕입니다. 그동안 한주 동안 또잘 계셨죠? 오늘은 난초 여행 43차 여행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가을 수확의 결실에 지금 보양의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꽃망울은 올해 조금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리고 지금 거의 꽃망울 달린 거 지금 전시회 앞에 꽃이 필수 있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부양해서 많이 그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지금 전시회 남을 아이들만 지금 조금 몇 합은 남겨두고 거의 판매를 하고, 조금 그한 말씀이지만은 아마 당분간 전시회 때까지는 저희들이 부양해서 큰 대품들은 아마 판매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꽃이 나오는 개체도 거의 판매를 지금 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전시회 하면은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들 여러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구경해야 되는데 꽃이 없으면 또 서운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 요거는 꽃이 한 화분에 8송이 나옵니다. 8송이나 다 피면 장관이겠죠? 그죠? 지금 3일째 피는데 요 아이가 요렇게 이제 반듯하게 서면은 이 완성되는 거예요, 꽃이. 한 5일째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피면은 이렇게 이 잎도 이렇게 되고 뒤로 이제 반듯하게 넘어가 버리고 이제 색깔이 안 되는데 한 3, 4일 있으면 이렇게 이제 돌아올 거예요, 이게. 돌아와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이래 가지고 꽃이 화형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혀질 거예요. 잡혀지면은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잡혀져 가지고 보면은 멋있죠. 잎도 반듯하게 펴지고 그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진 꽃이 피면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는데 이게 같은 본체들이 어떻게 이제 같은 품종을 찾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요 앞에 코 밑에 여기 있죠. 요거를 사람으로 치면은 코 밑에 여기 보이는 거죠. 요거는 사람으로 치면 지문이에요. 여기에 요렇게 이제 요 앞에 요게 요렇게 나오는 거는 요거는 변하지를 않아요. 나머지 꽃들은 조금 크기도 크고 작아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변하는데, 꽃품종들은 거기에서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나비를 분실을 했었거나, 그러면은 요 코부, 코밑 부분만 이래가지고 요것만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찾으면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아마 쳐다보면은 부양에도 이큰 대주들이 있는데 여기도 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올해 저희들이 전시에 올라가는 그런 품종들은 제가 아주 조금 고급종 애장품들만 이래 가지고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이제 지금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전시에 참가하시라고 저희들이 이 많은 꽃들을 올리는 것보다 회원님도 같이 회원분이나 구독자님도 같이 이제 이래 가지고 꽃들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조금 꽃이 달린 위주로 아니었습니까?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꽃이 많이 이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전시회를 우리도 그 부양에도 성대하게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니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시점에 해가지고 지금 뭐 전시회 때 위드 코로나를 해가지고 이제 풀어진다니까 그때는 많이 참가하셔도 될 거예요. 요 품종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꽃대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양에서
아도니스 카와카미 아니십니까? 물방울이에요. 이두 개가 이쪽에도 나오고 아래쪽에 여기도 지금 물방울 떨궜습니다. 떨궈 보이시죠? 떴고 이쪽에 잠깐 보이시면은 보면은 여기도 아도니스 카와카미에요. 올해 꽃들 아도니스 카와카미를 세 송이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죠? 아마 일본에서는 하나분 정도 아니십니까? 밖에 보지를 못할 거예요. 야,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꽃이. 오늘은 요즘 할 일이 없어지네요. 다 키워놓고 밟아 키워놓고 꽃이 나오니까 물을 가급적 이제 조금씩 주니까 물 주는 횟수도 이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향간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일반 우리 농장하고 틀리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꽃이 조그만하게 보이면은 뭐 너무 물을 안 주니까 막 꽃이 말라버려가지고 곤다그 하는데, 정불안하시면 아니십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데, 뭐,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물을 조금 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농장에서는 습이 충분하니까 아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어제하고 몇 분, 구독자님이 이제 사가셔가지고, 물을 안 주고 있는 꽃대는 나왔는데, 꽃이 말라버린다는 그런 자극이 있는데, 갑자기 아니십니까? 요번에 또 추위에서, 그죠? 이게, 대피시키고 이런데 식물을 움직이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불안하시면 너무 바깥에 건조하게, 하시니까 그래. 요즘 뭐, 10월달 들어서면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거의 한 10cm만 내려두시고 아니십니까? 조금 덥더라도 아니십니까? 닫아두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환기시킨다 활짝 열어버리니까 건조하니까 아니십니까? 꽃대가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양쪽으로 10cm 정도만 열어두시고, 수시로 바닥에 아니십니까? 습을 채워주세요. 바닥에 물 뿌려주세요. 저녁에 해지고 나서 이래가지고 베란다 문 닫을 때 아니십니까? 바닥에 충분한 습을 좀 뿌려주시고, 그렇게 안 하다면은 공중에 아니십니까? 공중에 이래가지고 정 불안하면은 정 공중으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스프레이는 하지 말고 그냥 물을 아니십니까? 확 한번 이래가지고 그냥 한번 뿌려주세요. 뿌려주는 것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래가지고 또 보통 보면은 또어뭐 습을 충분하게 아니십니까? 잡아주니까 스프레이는 가급적으로 아니십니까? 그 바로 금양생으로 말려버리니까 스프레이를 했을 때는 습을 안 빠져나가게끔 아니십니까? 닫아주셔야 돼요. 닫아주셔야 되는데 뭐 스프레이 주고 스프레이 주고 그뭐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주고 건조시키니 이러니까 꽃대들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 식물에 대해 식물이 수분이 갑자기 아니십니까? 들어왔다가 또 식물이 습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지금 요도 큰 화분에서 이제 꽃이 피는데 여기도 다섯 송이가 피네요. 앞으로 나올 게 보니까 두 군데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분에 6개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폴리하우 물방울도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꽃대를 물었습니다. 꽃대를 물고 양쪽에 지금 두 군데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력이 조금 떨어져서 한 개는 아마 올해는 늦게 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것 같으니까 이게 쉐르노 아우레아입니다. 이 세력이 저희들이 안 좋아가지고 꽃이 한 송이만 피었습니다. 저 안쪽에도 이게 저희들이 셀룰레아들이 제법 피었습니다. 셀룰레아들이 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 아이들도
저희들이 꽃들 기대를 하고 있는 품종인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이래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요 저희들이 전에 수입을 했던 그 품종에서 물방울들이 자주 나오더라고. 저희 집에서 판매되었던 나갔던 분도 어떤 분은 이래 가지고 이게 뭔가고 물으시는 데 있습니까? 조금 뭐 물방울은 아니고 아니십니까? 피코티가 들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미알바를 저희 부양해서 사신 분들은 아니십니까? 간혹 로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 그때 종자 수입해야 할 때, 그때 종자를 잘 받아서 그런지 아니십니까? 모르겠는데. 여기도, 요 품종이 그 옛날에 저 도쿄 넘버원 아니십니까? 실생 모주예요. 실생 모주가 아니고 실생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우리나라 저희들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래가지고 한 3, 40화분이 있었는데 지금 2화분 남고 아니십니까? 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요 아이들도 넴 샘플이라고 아니십니까? 알베센스 꽃이에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잠깐 셀룰레를 한번 보러 갈까요? 저희들이 뭐 지금 완전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꽃잔치예요. 이것도 이제 지금 저희들은 물을 끊었습니다. 꽃 나오라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물을 끊었는데 올해는 꽃이 많이 피해야 할 텐데 그죠? 제가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 일본에서 취민한테서 수집을 한 건데 꽃은 그렇게 썩 아니십니까? 좋지는 못합니다. 요 셀룰은 조금 괜찮은데, 요 셀룰레는 지금 여기에 나중에 요만큼만 피워줘도 아니십니까? 피워줘도 꽃이 피가지고 이 정도만 피워줘도 아니십니까? 괜찮은데 올해 이제 첫 모종 수입해가지고 첫 개합니다. 첫 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력이 좋아지면은 뭐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부양이 안 있으면 그대는 끝없이 있습니다. 끝없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품종을 원하신다는 것들은 부양에 직접 방문하세요. 방문해 가지고 한개한개 설명 들어가면서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아이를 잠깐 소개시키고 가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꽃잔치가 될것 같아요. 요거 아이가 싱콘 타나리오의 그 셀프인데, 이게 과연 어떤 쪽으로 필지는 모르겠고, 셀룰로 필 건데, 얼마나 좋은 꽃이 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쁜 꽃들을 피워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러죠? 여기에 퍼펙트 블루시 꽃 나옵니다. 올해, 아마 대한민국에서 퍼펙트 블루시 꽃이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최초로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퍼펙트 브루시입니다. 아마 이번 전시회 오면은 전시회 오시면은 아마 좋은 품종들 많이 구경하실 거예요. 요거는 마나레이 프린셉스 고인데 꽃이 여기 요아들도 심상치 않게 아니십니까?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가 지금 뚫고 나오는데 얼마 가요?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 부양에서 기대되는 그런 품종이 그 엘리제 꽃입니다. 알베센스 아니십니까?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는 밀어내지는 않고 있고, 하여튼간에 뭐 여기저기서 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부양에서 판매 방식을 거의 그 전에 유튜브나 이래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서 대량 방출식으로는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 하고 한개한개 아니 있습니까? 그죠?
1대1 개인 면담 판매를 아마 할 거예요. 부양권 미남한테 자주 해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좋은 곳 아니십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도 이제 저희들이 어제 이제 저희 사토시 수입해 와서 좋은 품종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지금 비실비실 하면서 아니십니까? 이제 일부 이제 꽃들은 나오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품종들이 있고 저희들 잠깐만 여기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부양의 꽃 덴드로 터널입니다. 나중에 봄에 오시면은 정말 아니십니까? 기대되는 아니십니까? 그죠? 나중에 요거는 유튜브를 따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저쪽에 하고 여기 가운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끝없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막쫙다 되어가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따로 새로 아니십니까? 그죠? 제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아니십니까? 선전이 난다 이래가지고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열리죠? 그죠? 무늬커피나무예요. 무늬커피나무가 지금 무늬가 항상 최고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래 가지고 좀 쳐다보면은 온실에는 조금 습이 있으니까 조금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뭐 습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조금 주시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주고 나서 또 한자 잦은 습관은 아마 꽃들 망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으로 해 지고 나서 저녁으로 아니십니까? 물을 조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조금씩 그래야 아니십니까? 막그 꽃들도 조금 자라겠죠? 그죠? 제만이 델리카타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브라세볼레하고 넬리하고 두 가지 교배를 해가지고 했는데 꽃 많이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매년 전시회 때 피었는데 올해는 빠르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향 끝내주기 좋나? 아베아타 알바야. 참, 니 아니었으면 여기에 실핏이 좀 들어가지고 꽃이 참 멋있게 피었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도 항상 뒤에 다 덴드로 봐라. 여기 저희 올해 트리안이라든가 또나그 어딥니까 원종 카틀리아들이 올해 엄청나게 꽃이 필것 같습니다. 전시에 다 맞춰 가지고 콕시니아 교배 중에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꽃몇 송이를 달고 나오네요. 이 안에도 지금 들고 나오고 여기도 또 달았습니다. 있고, 여기도 꽃 들었습니다. 여기 통 안에 쳐다보면은, 안에 보면은 여기저기 있습니까? 그죠? 여기저기서 이래가지고 꽃대서 안에, 시스 안에 꽃이 들은 게, 보이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통통하게 시스가 안에 들어가 있고 저 안에도 그렇네. 저 안에도 튼튼해. 저쪽에도 뭐 들어가 있고
뭐 저희들이 아마 예쁜 꽃은 열심히 잘 피워보겠습니다. 드리안의 콩칼라입니다. 드리안의 콩칼라인데 이게 뭐 제가 이게 분초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올해 도대체 안 했으면 몇 촉이 나는지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촉을 해가지고 쉐발브에서는 안 했으면 번식을 참안 하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막이 자기들끼리 엉키고 설키고 안 했으면 이래 되어 놔주니까 1년에 안 했으니까 전진이 한 네다섯 개가 더 생겨버려요. 되도록이면은 뭐 크게 안 했으니까 기르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여기도 꽃이, 이것도 막막하게 들어오네. 그죠? 야, 여기도 꽃망울 세 개가 탁 튀어나오네. 아무튼, 저희들, 올해, 이번에도, 뭐, 저희들은, 농원에서는, 물을 그냥 10묘 자라는 것만 주고, 꽃이 필수 있는 사이즈들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뭐, 물을 안 주고, 그때 상황에 봐가지고, 이제 지금 주는데,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뭐, 일일이 제가 가정이 아니십니까? 가가지고, 그랜을 보았다면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그런 자 그걸 할수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그걸 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막 평균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주라 마라 이런 자 이렇게 하는데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대가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조금 물을 주세요 줘가지고 꽃대가 뭐 어떤 분처럼 안 있습니까? 꼴지를 않게끔 안 있습니까? 그죠? 너무 잦은 물을 주다 안 있습니까? 꽃대가 가버립니다. 꽃이 속에서 녹아버리고 없으니까 참이 워크나는 키우기가 정말 좀 힘든 식물이에요. 힘든 식물인데 이그 가정만 순조롭게 잘 지키고 나면 안 있습니까? 예쁜 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인내를 참으시고. 아무쪼록 예쁜 꽃 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거는 하고 난초여행 여기서 또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또한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참 이번 주 토요일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방송을 하더라도 한두 개 가지고 나갈 거예요. 한두 개 가지고 나가고 저번처럼 대량으로 가지고 나가진 않고 한두 개 아마 가지고 나가서 잠깐 이래 가지고 판매 방송은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번처럼 이제 저희들도 뭐 전시회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많은 품종들은, 저희들은, 이제, 아까 저번처럼 많은 품종들은 가지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전시회 오셔서 많은, 이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도 하시고,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못 했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걸 하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